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자연미인, 동안미인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러 포크 선생님이 잠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좋은 카메라를 하면 좀 멋있게 나올 것이다. 좋은 스튜디오에서 하면 좀 이쁘게 나올 것이다. 배경이 좋은 데 가서 찍으면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스튜디오도 제작하고 거기에서 좋은 카메라로 멋진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누구나 원터치 스스로 멋진 스튜디오도 만들고 카메라 액션도 만들고 해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가능하게 한 것인데,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 약간의 분장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장이 아니고 화장이죠. 화장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젊어지고 그렇게 되는가 해서 이제 이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화장을 해서 10년을 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젊게 10년을 젊게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모습이 젊어지면 마음도 젊어진다. 방송도 젊게 나오면 여러분도 더 젊어지는 그런 내용의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이 선생님 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담아 봤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팁인데, 별거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 살짝 그려놨는데요. 탈자 드론 있죠, 그죠? 탈자 드론, 이거는 라이트를 쓰는 거,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 내천자도 있죠? 그리고 이마 드론이 있어요. 이마 드론? 이마 드론 살짝. 주마도 이렇게 약간 그 이제 주름을 작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봤는데, 놀랍게도 분장을 하고 나서 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10살은 젊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 같았는데 거기에 그 약간의 미러클이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긴급 그 특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께 직접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안의 비밀. 여러분 있잖아요. 예쁘다는 말보다 나이 들면 젊다는 말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성형을 안 하고 성형 없이 화장으로 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TV나 이렇게 보면은 막 화장품이 너무 많죠. 저거 다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안 사도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활용해서 젊어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장이 거의 살짝 지워졌는데 자세히 보면 주름이 많아요. 저도 연식이 있어서. 여러분, 일단은 얼굴을 딱 보면은요, 여기 눈 있는 데를 꺼지고, 이거 심술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로 펼쳐주름도 생기고, 그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좀 덜 꺼져 보이고 완전히 뭐 수술한 것처럼은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조금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붓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쓰던 거, 이거 라이트 주는 거 쓰던 거 그냥 붓으로 활용해요. 사지 말고 재활용을 활용하시고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왼쪽 카메라로 책상 위에 있는 거 오른쪽에서 볼 때 그 선생님 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즉흥으로 찍어 봤습니다. 이 비디오는 지금 페이스북에 함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아름다운 스튜디오 또 좋은 카메라 조명 다 중요한 것은 그 강사를 멋지게 나오게 하는 것인데, 사실 그 간단한 팁으로 이렇게 더 젊게 보인다면 그것은 뭐 몇천만 원짜리 카메라 쓰는 것 이상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특강을 선생님 모시고 이쁜 강의 찍는 스튜디오, 이쁜 발표를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팩터, 좋은 카메라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기술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방송을 이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방송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터치를 통해서 더 멋지게,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10년 볼지 100년 볼지 1000년 볼지 모르는 소중한 여러분의 동영상에 여러분의 모습이 좀 더 아름답게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시도로 이제 다림이 여러가지 기술을 개발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화장도 조금 해서 하고 또 키트를 우리 윤 선생님께서는
뭐 특별한 거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요령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젊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부터 여러분, 우리 선생님의 강의로 비싼 장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습을 더 젊고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